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롱아, 구름아, 안아, 자. 영감이 와. 구름이 거기 먹고 있어. 구름이 왜또 여기 왔니? 어? 다롱이는 또 먹고 있어. 일로 와가, 이거 먹어. 요거 먹어. 용감이 먹어. 용감이 먹어. 용감. 용감이가 저래 눈치를 봐요, 아이들. 먹으라서. 저거 먹어. 저로 가, 너희들. 여기 있어. 이래, 내려다 봐. 아나, 이리 와. 이리, 여기 오가. 이거 먹어, 빨리. 용감이가. 용감 와서 먹으라. 어서 들로 가자. 괜찮아. 나 여기서 편하게 먹어. 아수야, 치즈는 상추가 살이 정말 많이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상추가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약을 조금, 항생제를 좋은 걸 지속적으로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상처가 지금 많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나, 용감이 이거 먹어. 용감이는. 이래 쫓겨다녀요. 아가 뿌라. 아나, 용감아. 자. 아, 여기 왔어, 이거 뭐. 자, 여기 와, 용감아. 오늘 지금 또 아룽이가 지금 안 보이네요. 어제 저녁에 여기 있어야 돼. 노는 걸 봤는데. 용감아, 와서 먹어. 아룽. 용감아. 자, 먹어라. 왜 그러니? 응? 구름아, 구름이는 봐요. 구름이는 여기 막, 삼색이 치즈 아랑곳 안 하죠. 저래 먹을 거다 먹고. 하여간 구름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삼색이나 치즈를. 흡도 안 내요. 보면 치즈가 이래 버젓이 있는데도 봐요. 막 지와서 막 근심 없이 다 먹어버려요. 보면 치즈야 이제 좋아졌지? 어? 치즈야, 응? 용감아, 용감. 아, 저쪽에 재해가, 재해 때문에 용감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재해가, 용감아, 재해가, 용감아, 이거 먹고 있어. 용감아, 쟤 때문에. 쟤가 낯선, 용감이 자리를 자꾸 저, 쟤가 자꾸 용감이 자리를, 쟤가 그래요, 쟤가. 이쪽에 자꾸 용감이 자리를 저렇게 넘보니까, 용감이가. 어제도 쟤가 용감이를 막 합질을 하고 그러더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 어? 너왜 그러니? 왜 여기 와갖고 자꾸만 아이들 못 살게 굴어? 너 어디서 왔니? 어? 너 어디서 왔니? 어? 새가 그래요, 지금.
앞전에 막 제가 용감이 자리에서 용감이를 자꾸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영상 끝나고 제가 용감이한테 학질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용감이가 이래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어서. 그러면, 어? 그럼, 용감아. 아유, 쫓게 다녀서 용감이가 큰일이에요. 다른 애 같으면 더 세갖고 막 해 들고 할 건데 용감이는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용감. 아이가 용감이가 갈수록 순둥했었어. 용감이 엄마 닮았어요. 예전에 용감이 엄마가 하늘아 또 거기서 하늘아 아유 요즘 하늘이 아줌마가 오나 안 오나 보자 하면서 맨날 저쪽으로는 오지를 않고 오빠야 넌 하늘아 자르토와가 막무가내로 막 혼자 먹고 난리가 났다. 아나나 자 아나 아나 하늘 자 아나 이거 먹어 하늘이 또 같이 먹어 먹어 먹어. 아유 아유 고등어야 왜 확 하고 그래 어? 고등어 니 왜 그러니? 고등어가 또 임신을 했는가? 아이들한테 확 하고 그래요. 아나 어머나 고등어 고등어야 고등어 어미낭이거든요. 하늘이 구름이 어미낭인데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놀랬어. 아, 저 고등어 어미낭이를 그때 먹고 아나 하늘아 하늘 하늘 이거 먹어 하늘 자 이거 먹자. 애기서 먹고 있어. 아나 아나 애기서 아나 하늘아 아유 저 또 삐꼈어요. 엄마가 그런다고 또 삐끼고 갚였어. 나중에 챙겨줘야 돼. 아예 안녕하세요. 오늘 하네요. 예. 까미야. 아나 이거 먹고 있어. 있어. 아나. 아가지마 아나자 여기 와서 이거 먹. 아유, 저러니까 자꾸만 애가 하늘이가 하늘이 엄마가 지금 또 지금 저때 쟤만 여기 안거 중에 고등어 어미나이만 못 도약을 했는데 보니까 막 아들한테 학질하고 먹는 거 보니까 임신하지 않았나 싶어요. 배가 처지고 아, 걱정입니다. 그때 고등어 어미낭이만 보이게 했으면 여기 아이들 완벽하게 다 이래 중승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안기 중승화가 다 됐기 때문에 새끼 놀 일이 없는데 또 먹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배도 많이 처지고 또 걱정입니다. 고등어야 고등어 배 보니까 배가 엄청나게 쓸쓸하니까 정신없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이 막 신경도 안 써요.
보니까 또 걱정입니다. 용감이는 이제 중성화를 시키나니까 다롱이 아롱이를 하고 같이 이래 그래도 이래 서로 이래 함께 이래 지내면서 이래 보기 좋은데 보통 어미나이가 왜 원래가 고양이들이 새끼를 대면 앞에 난 새끼들은 이래 정을 떼버리고 이래 막 먹는 것도 이래 혼자 다 먹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아이들을 이제 오랫동안 케어를 하다 보니까 성향을 알겠더라고요. 그 걱정입니다. 또 제 자 이래 그때 나타나지를 안 했어요. 나타나지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아롱이 어디 갔다 왔어?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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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실 갔다 왔어 아롱 어? 아롱아 마실 갔다 왔어? 우리 아롱이 마실 갔다 왔어? 가서 사료하고 먹었니? 어? 아줌마 불렀는데 안 오길래 어디 갔네 했더만 또 마실 갔다 왔어? 어? 어? 왜? 네. 네. 이런 거 아이들 함부로 여기 봐요. 저거 안 먹는 거를 딱딱한 걸 세상에 여기 이런 걸 자꾸 아이들 먹으면 병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빠요. 저거 안 먹고 오래된 걸 여기다가 세상 천지 정말 나는 바로 아침에 그것도 몸에 좋아라고 이래 바로 이래 삶아갖고 오는데 너무 오래돼가 소시지가 딱딱했어. 이래 먹도 못하는 걸 애들을 줘요. 이런 걸 먹으면 애들이 병을 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해요. 그러면 버리지. 왜 여기 아이들 먹을 게 천지인데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그 딱딱한 소시지를 맞죠. 아롱아, 이리 와서 이거 먹어. 아이들은 또 호기심에 저래 놔놓으면 또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 버리면 되는데 여기 딱딱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놔놓고 정말 그래요. 삼세가 삼세. 삼색아 삼색이 하고는 뭐 치즈야 치즈는 진짜 이제 완전히 올해 한 10일 정도 남지하니까 이제 상처가 다 물었어요. 정말 저 그냥 놔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원래 저런 경우 아이를 입원을 시키가 치료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지금 약을 10일 넘게 11일 먹었는가 그랬더만 상처가 정말 딱지가 깨끗하게 앉아가 세 살이 찼네. 아롱아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응? 오늘도 다들 한 주 이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롱이는 요 밑에 있어. 다롱 그래 다롱아 어? 우리 순둥한 다롱이, 아롱이, 용감이 그자 아줌마가 보면 항상 안쓰러워요. 보면 쫓겨다니고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채널 시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